전직 환경부 장관이 구속 위기에 놓인 걸 보면서 5년 전 그리고 10년 전과 똑같은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. 누가 뭐래도 공기업 인사는 대통령 마음대로. 이것이 지난 수십 년 관행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결국 왔습니다. 정치권은 공기업 임원의 임기를 고치든 아니면 임기를 없애든 국민들이 납득할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? 뉴스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